요거는 제가 아이들 머리 닦는 것처럼 따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셔도 꼬임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책갈피로 쓸 때는 약간 너무 도톰해져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디퓨저에 꽂아주시거나 장식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요 모양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요 위에 털실을 한 번 더 포인트로 묶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구슬이나 단추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1.5mm, 50cm 두 줄을 준비를 해주시고, 나중에 여기를 묶어줄 끈이나 털실 종류를 약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분의 1 지점 되는 데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구부려 주실 거예요. 왼쪽에 두 줄을 잡고 오른손에 또 두 줄을 잡으신 다음에 이거를 오른손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고리를 하나 만들 건데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걸로 또 고리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실 거예요.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위에 얹어 주시면 돼요. 얹어 주실 때는 두 줄이 엉키지 않게 이렇게 잘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 아래, 지금 여기 있는 환심 아래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밑으로 보낸 다음에 얘를 여기로 일자로 이렇게 통과를 할 거거든요.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를 위, 아래, 위, 아래 해서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자, 여기 우선은 밑으로 내려오고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다 걸면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라탄은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리가 세 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얘네를 이렇게 잡아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에서 묶어줘도 되지만 저는 약간 모양을 내고 싶어 갖고 너무 단순한 것보다 약간 살짝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주는 게 저는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꽈배기처럼 좀 꼬아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렇게 한번 꼬아주세요. 이렇게 X자로 꼬아주신 다음에 두 줄이 꼬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꼬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근데 이 꼬는 거를 너무 많이 꼬이게 해도 이게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갈피 있는데 꼬임이 한 세 번 정도 들어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요렇게 지금 여기 한 번 꼬아지고 두 번 꼬아지고 지금 이게 세 번이 꼬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꼬아주시면 되거든요. 나는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네 번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을 잡으시고 이제 실을 묶어줄 거예요. 실을 묶을 때는 얘를 이렇게 U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아래쪽에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얘를 실을 돌려서 한 두 번 정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감아주세요. 차곡차곡 감아주세요. 여기 뜨는 거 없이 아래로 차곡차곡 감아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고리, 요 고리로 이거를 돌려준 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여기 맨 처음 위에 있던 실을 당겨주세요. 그러면 고리 속에 있던 이 털실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고 여기 지금 삐죽 튀어나온 게 조금 보기 싫다 하시면 이렇게 송곳으로 안으로 얘네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안 보이게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남은 부분은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서 약간 모양을 맞추는 게 예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저는 너무 둥글둥글한 것보다 약간 납작한 게 조금 더 예뻐서 저는 얘를 살짝 물을 한번 축여주고 모양을 만져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위에서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위에 있는 애를 살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양옆에 얘네도 당겨주시고, 그리고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얘네 세개 고리가 예쁘게 모양이 잡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땡글땡글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렇게 살짝 납작한 느낌이 있는 애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중간 마른 모 있는 네모 있는 부분을 조금 눌러주면 요런 모양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요 모양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 책갈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제가 아이들 머리 닦는 것처럼 따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꼬임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책갈피로 쓸 때는 약간 너무 도톰해져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디퓨저에 꽂아주시거나 장식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요 모양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요 위에 털실을 한번더 포인트로 묶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구슬이나 단추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책갈피가 될것 같아서 여기에다 뭐 비즈라든지 단추라든지 구슬 같은 거를 달아주시면 딸랑딸랑거림도 있어서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쁜 책갈피를 만들어 보세요.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고, 제가 지금은 기본적인 책갈피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책갈피도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